오늘 오전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매입한 차량입니다. 지금 야드에 도착해서 저희 바이어 왈리드한테 팔았습니다. 솔드아웃 됐고요. 지금 이제 막 야드에 도착해서 제가 번호판을 탈착을 했습니다. 지금 수출 말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수출 말소면 번호판과 차주 서류 그리고 수출업자후 서류로 말소를 진행합니다. 요건 터보 인터쿨러 엔진이고요. 터보 인터쿨러가 CRDI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그것은 연료 품질에 대해서 덜 민감하기 때문이죠. 예, 차량 상태는 많이 좋지 않습니다. 커팅이 있고요. 커팅이 확인됐고 제가 매입 전에 커팅 유무를 확인됐습니다. 커팅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많이 감가가 됐고요. 부식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퀄리티의 차가 CCI 엔진이기 때문에 수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CRDI 엔진 같으면 수출이 안 되죠. 방금 팔았습니다.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왈리드라는 바이어가 내일 차를 테이크 아웃해서 선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에 전면부도 커팅이 있었고요. 큰 사고입니다. 무늬만 CRDI, 실질적으로 TCI 엔진이고요. 고리 7개 초장축입니다. 포토2고요. 흰색 차량이 청색 차량보다 인기가 있고요. 수출에서 중요한 건 바로 샤시 프레임의 상태입니다. 프레임도 많이 지역이 군산이라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차량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키로수는 20만 1000키로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은 키로수는 아니고요. 엔진 상태는 뭐 약간 좋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빕니다. 그럭저럭이고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킹캡이네요. 뒤 유리 뒷좌석에 유리가 하나 더 있으면 킹캡, 뒷공간이 있으면 뭐 보통 킹캡 슈퍼캡이라고 합니다. 오늘 군산에서 포토2를 매입해서 오늘 당일 말소 당일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성향은 회전을 빨리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마진은 비록 조금 적더라도 뭐 10만원 20만원 덜 받더라도 좁은 야드에서 오래 있느니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제 사업 방향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이게 2007년 TCI 엔진입니다. TCI 516유가 좀 있고요. TCI 엔진은 고장이 덜 나고 또 경유 품질에 디젤유 품질에 덜 민감해서 수입국에서는 CRDI보다 TCI를 선호합니다. 힘은 마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TCI 엔진이라서 이 녀석이 제 값을 받고 살렸습니다. 예예. 포토2 중고차 수출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당에 있는 야드 야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하는 시간이 한 8시 정도에서 7시 정도고요. 오늘 비가 좀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야드들이 이렇게 꽉꽉 차로 채워져 있습니다. 불황을 반증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